콜드 리딩, 세계 1%에게만 전수되어 온 설득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워낙 이 책은 좋아해서 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었어요. 좀 밝게 해드릴게요. 누구나 콜드 리딩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콜드 리딩이란 심리적인 트릭을 구사하는 고도의 대화 테크닉으로 생면부지인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 정보가 없을 때 넘겨짚는 거죠. 넘겨짚어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마법의 기술, 주로 무속인들이 많이 쓰죠. 이 콜드 리딩을. 또 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쓰고요. 요 기술을 좀 익히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콜드 리딩. 이시 히로유키가 지었어요. 저는 이 책을 20번도 읽었습니다. 오늘도 또 읽어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낭독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판사 웅진 윙스 이해해 주시죠? 제가 많이 팔았어요, 이 책.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스피치 설득 세일즈 강의하는 강사인데요. 강의할 때마다 이 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 덕분에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읽는 거를. 들어가는 말. 여기부터 읽을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콜드 리딩이란 무엇인가? 콜드 리딩은 대화 속에서 심리적인 트릭을 구사하여 생명부지인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래까지 척척 알아맞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테크닉이다. 한마디로 내가 고객이나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만 점쟁이 행세를 하는 것이다. 콜드 리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쯤 되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당신은 점쟁이라고 하면 퍼뜩 이런 모습을 떠올릴지 모른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광지를 여행한다고 치자 예사롭지 않은 차림새의 사내가 다가와서 은근슬쩍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한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는 당신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까지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져 점차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다 어떤 부분에서 무릎을 치고 탄성을 지른다. 그때 이 사람은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거나 내가 알려준 방편을 따르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한다라는 말로 당신의 야망과 공포심을 자극한다.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반파한 상대는 그런데 해결책을 알려려면 10만원 정도가 필요해. 당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지? 오, 딱 10만원이군. 당신 정말 오늘 횡재한 거야.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신은 나라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등신 있나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위에서 비일비재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아기를 품고 다가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후리는 콜드 리더는 의외로 많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사이비 종교 문제도 악용된 콜드 리딩의 전형적인 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듯 고민을 끄집어내서는 마치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그럴듯하게 조언을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교단에 갖다 바치도록 유도한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슬프게도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토록 사기성 짙은 기술이 회사 업무와 일상생활의 해답을 제시할 커뮤니케이션 테크닉과 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신뢰관계에 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이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호의적으로 행동해도 나쁜 쪽으로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단단하게 신뢰가 쌓여있는 부부는 설령 남편이 바람이 나서 늦게 귀가했더라도 거래처 접대가 있었어 라고 둘러대면 아내는 그것을 납득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커플은 정말 접대 때문에 늦었어도 고지곳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신뢰관계에서는 거짓말도 진실이 되고 진실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관계만 구축해 놓으면 나머지는 당신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 바로 그것이 콜드리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리딩이야말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기술이다. 콜드리딩의 대화 메커니즘을 적절히 사용하면 상대는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싹트면서 결국에는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목적이 수천만 원을 웃도는 도자기를 팔아먹는 것이든, 열심히 준비한 계약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든, 어쨌거나 상대가 마음을 열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다소 위험스럽긴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자극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콜드리딩 테크닉은 비즈니스부터 연애에 이르는 모든 인간관계에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저도요, 이 책 읽고 MBC에 나가서 점쟁이, 가짜 점쟁이를 했어요. 근데 넘어가던데요. 이 책이 있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와우, 믿더라고요. 제가 용한 점쟁이라는 거. 물론 이제 MBC에서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무속인이다, 점을 봐줄 것이다 라고 소개했더니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지. 어쨌든 제가 미래를 막 맞추고 막 굿도하라 그랬더니 굿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부, 콜드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고객 컨트롤은 식은 죽 먹기다.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 더블바인드로 노를 원천 봉쇄하라. 상대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들. 그래서 제가 쪽잡기를 좀 했는데요. 특히 이제 더블바인드 부분이 참 괜찮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귀접이한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이 고객은 컨트롤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것도 제가 한번 써먹어봤어요. 강의 중에. 19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누가 A상자를 골랐나? TV나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때 필자가 자주 하는 실험이 있다. 제 손에 A와 B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필자는 손짓으로 상상 속의 상자 두 개를 표현한다.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상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A상자로 할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나는 틈을 두지 않고 묻는다. 선생님, 어째서 A를 선택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쯤 되면 필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지금 자신이 A상자를 골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아쉽게도 엄밀히 따지자면 선생님 생각을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선생님께 A상자를 고르도록 만든 거죠.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개 당신이 나에게 A상자를 고르게끔 만들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발끈한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이 간단한 마인드 컨트롤 실험에 속아 넘어간다. 물론 이 실험은 당신도 아주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상대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당신이 바라는 상자를 고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이 실험의 비밀은 상상 속의 상자를 손짓으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있다. 나는 왼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상자 A와 하고 말하고 오른손을 올리면서 상자 B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양손을 내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부분에서 왼손을 번쩍 들어올려 A상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일깨웠던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잠재의식 속에는 A상자 이미지가 아로새겨진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저도 모르게 A상자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A상자를 고른 까닭을 물으면 글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옹색한 말만 주어 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세요.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해요. A가 있고요, B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고 손을 내리고 두 개 상자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A상자가 들어있는 듯한 팔을 들어올리잖아요. 또는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A를 선택해요. 왜 자기가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내미는 걸 선택해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인데 사람들은 뭔가 선택할 때 나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때 잠재의식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잠재의식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눈앞에 이렇게 내민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응용이 돼요. 뭐 계약서 사인할 때도 일시불로 하시겠습니까? 할부로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할부로 하시겠습니까? 일시금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펜을 들고 일시금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일시불 쪽으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일시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뭐 할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펜을 가다 놓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 선원향기님. 저도 신랑과, 그러셨어요. 저도 신랑과 사무실 친구들한테 해봤는데, 세명 중에 두 명은 제 뜻대로 되더군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또, 귀접이분. 다 읽어는 못 드리고, 이게 사셔야 되니까. 여기 나오죠.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 잠재의식이 훨씬 더 강력하다. 결혼식 주례나 축사를 부탁받으면 어차피 제대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자리에 서면 긴장돼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아무리 도리를 쳐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앞으로 한 발짝만 내밀면 목표에 닿을 수 있는데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힘에 이끌려서 행동했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었으리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힘은 바로 잠재의식을 가르친다.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초등학생 콜릭의 아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어떤 힘이 있다는 느낌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다. 평상시 사람들은 현재의식을 작동시켜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잠재의식에서 불쑥 충동이 일어나 이성적 사고와 모순에 빚어 현재 의식의 논리와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굳이 프로이트니 융이냐는 심리학자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잠재의식에서 끌어오르는 그 무언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친구, 연인, 선후배, 가족처럼 사적으로 밀집한 관계든 비즈니스로 만난 공적인 관계든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고 덤비기보다는 그의 잠재의식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왜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나? 가격이 싸야 날개 돋친 듯 팔리지. 지당하신 말씀. 멋져야 인기를 끌지. 100번 지당하신 말씀. 하지만 현재 의식 수준의 매력은 상대를 오랫동안 붙들어 맬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없다. 한순간에 불붙었다 사그라지는 지극히 일시적인 힘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매력 자체가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 잠재의식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잠재의식에 좋은 인상을 심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매력은 모든 이론과 객관적 논리를 능가한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다른 것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꼭이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다. 이 브랜드가 훨씬 비싼데 왜 그걸 굳이 사야 해?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좋잖아 하고 정작 스스로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 이 브랜드 제품이 훨씬 좋아 싼게 비지떡이라고 라고 하는 등이 스스로 만드는 어떤 구실을 덧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상품은 싼 가격이나 그럴싸한 포장 같은 겉보기를 넘어서 고객의 잠재의식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각인시킨 것이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는 부하 직원이 침이 마르고 손바닥이 닳도록 아부를 떨면서 자리만 비우면 헐뜯기부터 하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잘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하 직원이 진심으로 저 부장님 말이 되면 무조건 따르겠어 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상사가 있다.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잠재의식을 건드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비논리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도 정작 그 말에 솔깃해 따르는 콜드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번에는 더블 바인드, 진짜 중요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더블 바인드, 노를 원천 봉쇄하라를 읽어드릴게요. 더블 바인드,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대화 스킬.
셔틀 T의 한 예로 더블 바인드라는 언어 트릭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기술은 콜드 리더뿐만 아니라 심리 유도 전문가라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애용하고 있을 정도다. 더블 바인드란 한마디로 상대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어떤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가? 당연히 예스 혹은 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음이 예스라고 대답하면 상대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줄 테고 노라면 이제 어떻게 거절할까 궁리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판촉 전화가 걸려오면 어떤 상품을 팔려고 그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은 눈꽃만큼도 없고 10중 8구 무조건 됐다고 전화를 끌으려고 한다. 당신도 어떤 전화인지 상황 파악을 한 순간부터 어떻게 전화를 끊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의 머릿속에 노라는 깃발이 올라간 이상 아무리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구슬려봐도 마음을 돌려세우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시간 좀 있어요? 노, 바쁜데요? 간단하게 차라도 한 잔. 정말 시간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퇴짜 맞는 거예요. 퇴짜 맞죠? 요거를 노를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더블 바인드예요. 좀 바꿔볼게요, 질문을. 같이 식사하실까요? 아니면 술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럼 간단히 차라도 한잔 하시죠. 뭐 차 한 잔 정도는. 그러니까 하실까요가 아니라 A하고 B 뭐 하실래요? A하고 B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선택하려고 그래요. 뭐 하실까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러는데 A하고 B 중에 뭐 하실까요? 그러면 좀 부담 없는 식사보단 차가 낫잖아요. 이게 더블 바인드예요. 이거 되게 많이 그 써먹어요. 셔틀티라는 화술도 좀 비슷해요. 셔틀티. 달걀을 깨뜨려 넣은 다음 끓는 물을 붓고 3-4분 정도 기다리세요 하는 컨셉트의 컵라면 광고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라면을 먹을 때 달걀을 탁 깨뜨리자마자 바로 휘젓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타입인가요? 이러면 생각하게 돼요. 아, 나는 휘졌나? 이 멘트를 듣고 나면 나 어떤 타입이지? 아무래도 끓인 라면에 계란을 넣자마자 휘휘 섞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끓는 라면에 계란을 넣자마자 휘휘 섞어 먹는 게 훨씬 맛있겠지라고 반응했다면 당신은 이미 더블 바인드에 걸려든 겁니다. 당신은 라면에 달걀을 탁 깨뜨려 넣은 후에 언제 휘젓는 게 맛있을까 하는 문제보다도 그 회사 라면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했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라면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라고 대답할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 끈질기게 당신의 반응을 분석하면 어느 회사 라면이나 다 인스턴트이긴 마찬가지고 그나마 타사 컵라면이 제일 맛있었어 맛있었잖아 하는 평소의 판단까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것이다. 은행 계좌 사기범 뭐 그 하여튼 그 사기치는 분들도 이런 사기를 쳐요. 셔틀티, 더블 바인드 그 사기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있고요. 또 이제 규접이한 부분 제가 여기 뭐 체크도 많이 했어요. 줄 긋고 막 그랬네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대화든 상대와 끝까지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값싼 궤변으로 얼버무리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들어보자.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으시네요. 아니요, 별다른 이상은 못 느끼겠는데요. 몸만 건강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심신이 고루 건강해야 생활이 진정 편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건강이 좀 이상 있으시네요 할 때 좀 이상해요 그럼 아,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별다른 거 없는데 그러면 건강만이 아니죠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런 거 같네요.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원래 선생님께서 바라선 일이 아니었군요. 선생님께서는 사실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꿈꾸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 자,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주민 주마온
홀드리더는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단어가 가진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합니다. 주민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은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없는 편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현재는 잘 헤쳐나가고 계시네요. 하지만 과거 어떤 시점에서는 그 문제로 힘들으셨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씨는 먼저 직장에서 상사와 약간 갈등을 빚는 바람에 결국 직장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지금 있으면 지금 있어요 그러고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분명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찾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찾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자신이 없다는 스톡스필에서 시작해서 예전에 인간관계로 고민한 적 있었다라는 형태로 주민을 시도함으로써 먼저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옮긴 상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줌아웃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하셨네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이별이라고 해서 꼭 사람과 이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습관과 이별이라거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이라는 주제를 보다 폭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습관의 이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콜디더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나가죠.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 셔틀티, 그 네거티브의 뭐뭐는 아니지요.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지 않지요. 뭐에 관해서 잠잠하는 거 없으세요? 뭐뭐라는 이야기는 선생님과 관관이 없는 거죠. 뭐뭐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죠? 이런 적 없으시죠? 모르고 계셨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뭐뭐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묻는 부정의문 아니죠?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100% 적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의 적중합니다. 대답이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쭉 넘기고 콜드리딩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절대 빗나갈 리 없는 예언 셔틀 프리덕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셔틀 프리딕션은 한마디로 미래를 예언했다고 믿도록 하는 트릭이다. 의심하는 사람은 콜드리더가 자신의 과거나 현재를 맞췄다고 해도 그 정도야 사전에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뭐 하고 못 믿어 할지 모른다. 셔틀 프리딕션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뭐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A씨가 당신에게 비밀리에 뭐뭐를 한 것 같군요. 아무쪼록 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콜드리더에 대한 신뢰와 주가는 단숨에 상한가를 치고도 남는다. 예를 들어 조만간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겁니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치자. 특히 이런 예언은 해당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적중할 확률이 높다. 조만간이라고 했지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될 수도 있다. 소식이 끊긴 지 30년쯤 된 사람이라면 2, 3년 안에 연락이 와도 예언이 적중했다고 생각할 만하다. 한동안이라는 표현도 그 범위라는 것이 조만간이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전화 한 통이라면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정도만 못 만나도 한동안이 되기 때문이다. 선택적 기억. 인간의 기억은 애매하다. 인간의 기억은 애매하다. 선택적 기억이란 의식에 강하게 각인된 기억만 남고 그 외에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원리를 가르치는 용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여인의 생일이 1월 23일인데 시계를 볼 때마다 1시 23분 아니면 12시 3분이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이건 분명히 운명이야 라며 억지로 그 여인과 자신을 연관짓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쳐다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남자처럼 오로지 1시 23분이나 12시 3분만 기억에 남을 뿐 5시 5분이나 4시 7분 등 다른 시간들은 물론 시계를 쳐다봤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기억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애매해서 의식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외에는 전혀 떠올릴 수 없는 속성을 가졌다. 콜드리더는 내담자들이 이 점쟁이는 잘 맞힌다라는 인상만 강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두 개쯤 빗나가는 것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게다가 적중에 따른 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두 번 빗나간 이야기는 쉽게 잊혀진다. 많은 콜드리더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녹취를 금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군요. 어떤 거짓말도 거뜬히 꿰뚫 수 있는 테크닉. 콜드리딩 고급편 168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말도 상대에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기술을 멀티플 임플리케이션, 이러한 기술을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콜드리더는 목소리의 높낮이나 속도 따위로 이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콜드리더가 여느 날처럼 내담자와 만났다고 하자. 요즘 들어 세상의 인심이 흉흉하다 보니 부유층에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점술가는 마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처럼 넌지시 이렇게 말을 꺼낸다.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요즘 들어 방범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콜드리더의 목소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분위기면서도 뭔가 정확히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내담자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 만약 얼마 전 이웃집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 대문에 보조키를 설치한 사람이라면 콜드리더를 완전히 쪽집게 도사로 여기고 철석같이 신뢰를 가질 것이다. 콜드리더, 요즘 들어 방범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내담자 화들짝 놀란다. 콜드리더, 틈을 놓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짐작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내담자, 네, 바로 며칠 전에 현관문에 보조키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을 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뭔가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따라 빈틈을 놓치지 않고 뭐 짐작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묻는 것이다. 물론 황당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바로 문제 그 도둑이라면 짐작하시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 사람들의 방범의식이 높아져서 일하시기 참 어려워졌죠? 라며 약간 빈정대는 투로 들렸으리라. 나의 지긋한 점술가나 심령술사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아무리 대담한 도둑이라도 제법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의 원리다. 그렇다면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자.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요즘은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 내담자의 고민이라면 어떨까? 콜드리더,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말이란 게 참 오해받기 쉬워요. 내담자, 뭔가 말하는 듯 입을 움찔거린다. 콜드리더, 물론 짐작가는 일 있으시겠죠? 내담자, 네,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몹시 화가 나서. 콜드리더, 고개를 끄덕인다. 첫마디에 말이라는 건 정말 오해받기 쉬워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와,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왜 왔는지 벌써 다 알고 있잖아 하고 충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 어디 그뿐인가? 콜드리더의 말이 물론 당신에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잘 알고 있어요. 그저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것일 뿐인데 말이에요. 라는 따스한 위로처럼 들리리라. 어쩌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다니 정말 억울해. 이런 회사는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당장 사표 낼 거야. 라는 분노가 가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콜드리더의 미소를 머금은 낮은 목소리가 말이라는 건 그렇게 오해를 사기 쉽답니다. 상사라는 분이 아랫사람들 가르치는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따스한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 앞에 상황에 나타난 콜드리더의 대사는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내담자 개개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깊이 있는 언어로 들려왔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반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말이 들어맞았는지 어긋났는지 알아챌 수 있다고 앞서 여러 번 예를 들어 살펴봤다. 물론 상담자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도 다양한 콜드리딩 방법을 활용하면 이야기를 자연스레 이어갈 수 있다. 콜드리더,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말이란 게 참 오해받기 쉬워요. 내담자, 심들어간 표정으로. 네, 콜드리더, 지금부터 당신을 마음의 눈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내담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화처럼 들릴 것이다. 어쩌면 내담자는 상대가 대단히 성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여담이지만 여기에서도 미디엄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설령 이 다음 대화에서도 실수를 하여 빗나갔다고 해도 그것은 대화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마음의 눈으로 투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단어나 문맥이 적절치 못한 탓이다 라는 도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을 구사할 때는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언어 트릭도 동시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멀티플 임플리케이션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자.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상밖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만약 상대가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말았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지 하고 가슴 아래를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콜드리더,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상밖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내담자 눈이 휘뚱그려진다. 하하하, 아무리 신중한 당신이라도 도저히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가 왔군요. 만약 이렇다 할 반응이 없으면 다음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예상밖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힘들어간 표정으로. 근데 이렇게 투시를 하다가도 느닷없이 엉뚱한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일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당신이 동물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딱히 짐 작가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동물을 무서워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안전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일단 별탈 없이 시작한 셈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콜드리딩 오늘 읽어드렸네요. 세계 1%에게만 전수되어는 설득의 기술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꼭 구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